이게 예, 금방금방 보일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예, 제가 지금 화면을 크게 안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해서 이렇게 캠으로 아프리카 그 캠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어디 갔냐? 예, 제어판 나와라. 예, 화면 예, 부분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가능하면 그 프로그램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을 보시기 원하고요. TDD 책 좋은 책이 있어요. TDD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 김창준님이 이렇게 번역한 책이 있는데요. 김창준님이 번역한 책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 책에 쓴 동영상도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 책, 요 주소 보이시나요? 예. 여기에, 예. 여기 있는 동영상이 그 책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인데 같이 공개해 놨거든요. 여기. 전체 상영 시간은 1시간 20분가량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다운로드 받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폴더 여기. 그래서 이거 보면, 예. 해서 지금 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준입니다. 저는 강경씨라고 했죠. 사운드는 두 사람 이렇게 대화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PDD 셋째 주제가 마법을 이용해서 어떤 코드를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저희가 쓸수 있는 코드 예, 소리는 들렸죠? 예, 이게 지금 미디어 윈도우 미디어가 나이가 먹어서 예, 지금 잘안 보이겠어요. 고음을 깔아야 될것 같아요. 사운드 깨지고 영상은 안 나오는데, 사운드 깨지고 영상은 안 나오는데, 로봇한 목소리죠. 예, 여튼 오늘 뭐,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자바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챙이가 어떤 툴인지 살짝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TDD를 통해서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 됐어요. 잘안 됐는데, 내일 방송에서는 좀 다듬어서, 그렇게, 자바 코드를 좀, 예, 쉽게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쉽게 만드는지, 그걸 좀 하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여기에서 데이터 처리 절차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욕심을 내면, 여기에서, 아이바티스, 마이바티스 얘기를 좀 이번 주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이바티스로 편하게 이제 코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예. 60분 뒤에 말씀드린다는 거 까먹었다. 뭐였죠? 60분 뒤에 말씀드린다는 게 뭐였죠? 제가? 뭐 있었는데? 알서포트. 이 알서포트. 알서포트가 왜 대단하냐면, 여기에서 근무하신 분 중에 쭈님이 있어요. 쭌. 예, 아까 그 김창준님도 쭈님인데, 이 쭈님이 자바스크립트 예, 쭌법 이런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또 다른 거군요. 타이거가 아니고 쭌법 말고요. 쭈님이 KR 쭌 KR 이건가? 이거 도메인 찾는다는 거 이거 아니고 막왜 공감 여기서도 발표를 하셨었고요. 맞다. 경준호님. 네. 경준호님 이분이 예. 네. 경준호님 홈페이지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경준호님. 이분이 이런 책도 같이 쓰셨고요. 예. 여기에 경준호, 권정혁, 엑스구루님. 요새 잘, 그 바쁘시죠?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보시면, 예. 여기에, 예. 경준호. 예. 요, 나라디자인 정찬면님, 그 다음에 현석닷컴의, 예. 신현석님, 윤석찬님은 잘 아실 거고요. 이런 분이, 예, 2012년에 예, 이미 이런 예, 책들을 예,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이거
프리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기 웹스탠드에서 ORG 여기 가시면 이분이 거의 끝장판이에요. 예. 여기에 보시면 스크롤을 내리면 여기에 프리뷰가 있잖아요. 이 프리뷰가 예, 이쪽 보이나요? 예, 오른쪽에 이 프리뷰가 제가 스크롤 올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예, 이분 예, 숨은 고수입니다. 그분이 알소프트에서 근무를 하시고요. 예, 이분입니다. 예, 여기 트위터 팔로우 하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아, 사실 제가 프로그램을 잘 못해요. 아까 그 코딩하는 거 보셨죠? 제가 막 이렇게 기깔나게 막 뭐 끝내주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OKJSP를 오래 운영한 덕에 많은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방송에서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그리도록 할게요. 아, 이 사이트 URL이요? 아, 예, 여기 하고요. 여기 URL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 얘기한 URL 요거는 이제 여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앞서서 이렇게 웹 스탠다드 이렇게 했던 URL은 여기고요. 예. URL 지금 막 나갑니다.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다운로드 받아놓고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생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꼭 모바일 기기에다가 이렇게 탑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 다운로드만 받지 마시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알지 마시고 예, 그러면 저처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출력해서 꼭 들고 다니면서 보세요. 예, 출력해서 들고 다니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테크수다.com 이 사이트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고맙습니다. 꼭 예, 웹앱스콘 여기 비디오요. 요거는 아마 동영상 같기도 한데요. 웹앱스콘이면 예, 여기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웹앱스콘 테크스타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예. 아, 웹앱스콘 요거는 경준호님. 예. 아, 제가 그거를 했나요? 예. 여튼 예, 요것도 꼭 보세요. 예, 경준호님 발표한 거 꼭 들으세요. 예. 예, 이분이요. 준호입니다. 그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그 자바스크립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HTML5의 자바스크립트 API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바스크립트 API가 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제와 그리고 이제 사용 그 예제 코드들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주로 시험 베이스로 제가 예. 그 발표를 할 겁니다. 저도 덕분에 동영상을 예,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좋아요 어디 있나? 예. 여튼 예, 오늘 예,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예, 내일은 좀 더 깔끔하게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밤 되시고요. 방송 들어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녹화를 마칠 거고요. 오늘 되게 페이지가 굉장히 뚱뚱하고 무거운 거 보네요. 예. 굉장히 페이지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예. 예, 페이지가 굉장히 버벅거리고 있는데, 예. 녹화를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